간암은 40, 50대 암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절반 이상의 환자가 3기 이상으로 진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존율 또한 매우 낮아서 치료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데요. 오늘은 간 전문가이신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고 있고 소화기 질환 중에서도 간, 그 중에서도 간암을 좀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간암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 간암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궁금했던 내용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 50대 암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간암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암종 대비해서 사망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네. 있을까요? 간암이 말씀하신 대로 40, 50대 중년 남성 암 사망률 1위로 예전부터 아주 치명적인 암 중에 하나로 속했는데 발생률만 봤을 때는 남성 고용암 중에서 4위, 여성에는 6위인데 그게 이제 중년 남성에서는 1위란 말이죠. 간암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건강한 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간염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암이 생기기 때문에 암만 치료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은 치료가 잘 됐는데 간 기능이 나빠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다발성으로 생기는 암이고요. 재발도 잘하고 수술 후에 5년 재발률이 70%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높고 또 간 밖으로 전이를 잘하기 때문에 이게 수술 뭐 치료 방법도 아주 다양한데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에 있어서 불리한 점을 많이 갖고 있는 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 이제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네. 좀 초기 증상을 잘 캐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초기 간암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간암은 위험 요인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간에서 절대 생기질 않습니다. 뭐 술을 너무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간암 잘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3대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간경화 있는 분들, 또 B형 간염 있는 분들, C형 간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거의 99%가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먼저 본인이 확인한 다음에 초기에 간암이 생기는 걸 진단받고 싶다고 하려면 정기검진을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간암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매년 2월 2일을 간암의 날로 지정을 해서 2월 2일로 지정을 한 게 어떤 의미냐면 1년에 두 번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시라, 위험 요인 있는 분들. 두 가지 검사라고 하는 게 초음파 검사, 간 초음파 검사하고 간암의 종양 표지자인 알파 태아 단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면 암이 혹시 생기더라도 비교적 초기에 진단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환자들이 진행성 간암으로 진단이 되는데 이렇게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초기에 진단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치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간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가장 좀 효과적인 치료법이 무엇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다른 암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위암이라든지 뭐 대장암이라든지 소화관에 생기는 모든 암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조기에 진단해서 수술로 연결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간암도 마찬가지로 수술로 덩어리를 떼어낼 수 있다고 치면은 완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간이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다른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간은 이식이 가능한 것이 바로 떼어주는 사람도 3분의 2를 자기 간을 떼어줘도 다시 원래 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간이식도 간암이 조기에 진단된다고 하면 완치시킬 수 있고 또 장점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암이 기저에 병이 있는 상태에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네. 간염이 있다든지 간경화. 근데 그 상태에서 간암이 생겼을 때 환자의 간을 전부 다 떼어내고 건강한 간을 받아서 넣어주면 암도 치료할 수 있고 기저에 있던 경화라든지
간염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간 이식과 수술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수술할 만한 그 컨디션 상태가 안 되는 분들은 국소소작술이라 그래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이제 개복을 하지 않고도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는 것도 초기에 진단했을 때 수술만큼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암, 간암에서의 어떤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법을 치료법을 대라고 하면 네. 간이식, 간절제, 그다음에 고주파 열치료 뭐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수술에 대한 방법과 고주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초기 좀 진단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단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치료법을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암 병기를 쉽게 초기, 중간, 진행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보통 100명의 환자가 암, 간암을 진단받는다고 할 때 초기로 진단받는 환자 비율이 한 20%가 채 안 됩니다. 아, 네네. 또 중간 병기를 진단받는 환자분들이 한 40-50%. 말씀드린 대로 진행성 간암으로 진단받는 분들도 꽤 많다. 30% 이상이다. 그렇게 해서 중간 병기라고 하려면 이런 간 바깥으로 전이가 없고 또 간 내 혈관 침범도 없어야 되는 그런 단계를 이제 중간 병기라고 하는데 네. 전통적으로 중간 병기 간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화학 색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간 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대동맥에서 이제 온몸으로 동맥이 퍼져나가는데 간으로 가는 동맥을 피부를 통해서 카테터라고 하는 그 도관을 넣어서 종양에다가 항암제를 뿌리고 그 종양을 먹여 살리는 동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제 차단시킨다 해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많은 환자분들이 이 색전술 치료를 실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병기 간암 환자들은 화학 색전술이 지금 표준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색전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약물 치료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예후가 어떤지, 네, 네. 생존율에는 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암 환자들이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다 항암제 뭐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간암에서 항암제를 쓰는 단계는 지금까지는 이제 진행성 간암. 진행성 간암은 바로 전이가 있다든지 또는 간 안에 혈관을 덩어리가 침범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초기나 중기를 지나서 진행성 병기가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제 항암제를 쓰는데 예전에는 간암에 대한 항암제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워낙 약이 잘 안 드는 암, 그러니까 이제 고약한 암에 속하는 건데 10년 조금 넘었죠. 최초의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발이 돼서 간암에서도 사용이 됐고 또 그 후에 이제 한 3년 정도 전부터 또 새로운 또 표적 치료제가 나와서 많은 환자분들이 또 표적 치료제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엔 또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주사 치료긴 하지만 네. 면역 항암제도 개발이 돼서 예전보다는 환자들이 그 간암 걸렸을 때 항암제를 써서 그래도 효과를 보는 확률이 예전보다는 높아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항암제를 쓴다는 것은 완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생존 기간을 좀 연장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항암제를 쓰게 되는데 워낙 병기 자체가 이제 뒤늦게 진단된 환자분들한테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지 표적 치료제이기 때문에 완치를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아, 그렇군요.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 이상 반응이라든지 종양 반응률이라든지 조금 그 약물 치료를 할 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표적 치료제도 그렇고요. 면역 항암제도 그렇고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 약을 쓰게 되면 몇 명 중에 몇 명인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표적 치료제 또 면역 항암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반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양 반응률이라는 거는 약을 썼을 때 한 두세 달 있다가 우리가 반응을 평가를 하는데 CT나 MRI를 찍어서 종양이 최소한 그대로 있다든지 크기가 조금 줄어든다든지 그럴 때 이제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다 죽으면 그게 이제 완치되는 거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양이 완전 괴사된다든지 일부 괴사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다든지 새로운 병변이 생기죠. 그걸 통틀어서 반응이라고 정의했을 때 지금 현재 표적 치료제는 높게 잡으면 한 70% 이상까지 잡을 수가 네네.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반응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약을 썼을 때 그 반응이 점점 떨어지고 원래 치료했던 부위에
병변이 커지든지 또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게 돼서 약을 또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 약물보다 최근에 나온 약물들은 이런 반응률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치료를 했을 때 전체적인 생존 기간을 보면 뭐 환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잘 치료하게 되면 최소 1년 반에서 뭐 높게는 뭐 2년 반까지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표적 치료제라는 거는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암세포하고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그 혈관 내피세포만을 타겟으로 해서 그 세포를 죽인다. 다른 암세포 외에 다른 세포는 건드리지 않는다 해서 표적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머리 빠지고 막 입 헐고 한 그런 부작용 그렇죠. 네. 전통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하고 비교했을 때는 부작용이 덜하고 최근에 나온 면역 표적 치료제 부작용은 또 1세대 표적 치료제보다 또 부작용이 좀 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표적 치료제는 이 손 수족 반응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발이 많이 헐었거든요. 네. 그래서 걷기도 힘들고 하셨는데 최근 약은 좀 그런 경향이 덜하지만 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또 단백뇨가 생긴다든지 또는 쇠약감이 생긴다든지 하는 이런 몇 가지 부작용은 있지만 주치 의 선생님하고 이제 잘 의논해서 약을 용량을 줄인다든지 하면은 그 치료를 계속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좀 많이 발전됐다고 하니까 참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혹시 좀 예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을 좀 치료가 잘 된 케이스가 있다면 네. 또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전이도 잘하는 암이고 재발도 잘하는 암인데 이제 보통 폐로 전이를 잘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폐전이가 있고 간에도 덩어리가 뭐 20cm 가까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분이었는데 벌써 10년 넘은 일인데요. 저희가 지금 표적 치료제라든지 면역 항암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좋은 약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하고 옛날 사용하던 뭐 머리 빠진 항암제 네. 그런 방법을 해서 아주 치료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폐전이도 없어지고 간 덩어리도 다 죽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간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반복하다 보면 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은 암 자체는 다 이제 완치가 됐는데 복수가 차고 항달이 생겨서 결국 아들한테 간 이식까지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폐전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식을 하면 안 되는데 네. 항암 치료를 해서 폐전이도 거의 없어진 걸로 판단하고 네. 간 이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 10년 이상 재발 없이 잘 살고 계셔서 그런 아주 매우 진행된 환자분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암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암 환자들이 좀 어떻게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비욘디 채널이 역사도 깊고 또 아주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셔서 일반인분들, 환자분들을 위해서 건강 지식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 좋은 채널로 알고 저도 자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비욘디 채널이 대표적인 의학 채널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채널을 하나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김에 좀 홍보 네.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도 뭐 간질환 위주로 지식을 뭐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간질환만으로 해서는 이제 오래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질환도 같이 섞어서 하고 있는데 명의의 처방전이라는 채널을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네네. 오늘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시간 나실 때 명의의 처방전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구독하셔서 많은 정강 공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간암 환자분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암이 참 어려운 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분에게 생기는 암이 아니고 간염이나 간경화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분이 또 이게 마지막 단계로 생기는 암일 뿐더러 또 전이도 잘 되고 치료했을 때 재발도 잘 되고 치료 반응도 떨어지고 해서 쉽지 않은 암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시면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치료에 잘 따라오시면 아주 기대보다 더 높은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치료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김도현 교수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